내 동생이 사이코패스라니. 그 오빠가 이상하네. 하나 둘 셋. 맛점 파징, 맛있는 푸딩. 국밥을 왜 처먹냐? 그 돈으로 탱글탱글 입에서 살살 녹는 푸딩을 먹고 말지. 아휴, 또 집에인데. 내가 냉장고에 푸딩을 또 넣어두면 오빠가 내 푸딩을 혼자 먹겠지? 그럼 이번엔 다른 곳에 잘 숨겨놔야겠다. 냉장고는 오빠가 100% 꺼내 먹을 테니까. 그러면 몰래 몰래. 아무것도 아니야. 왜 TV 봐? 오케이. 눈치 빠른 오빠. 일단 여기에다 숨기자. 이 정도면 됐겠지? 이걸 솔직히 어떻게 찾아? 방으로 가야겠다. 역시 달달한 푸딩. 엄마가 사줄게. 아이 김야, 넌 왜 네 거 안 먹고 맨날 요르르 거 뺏어 먹어? 아 왜냐면 뺏어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 진짜 두고 봐. 복수할 거야 반드시. 너도 안 무섭지롱. 조그만한 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야야 리아야. 뭐야? 야 대박이야. 내가 진짜 재밌는 테스트를 찾았어. 늑대랑 이네즈야 지금 바로 놀러 갈게. 아이 뭔데 그래? 아 시끄러워 끊어. 어, 뭐? 비켜 야 빨리 앉아. 비켜 거들먹거리지 말고 비켜. 앉아. 벌써 됐어? 그래. 야 내가 진짜 재밌는 테스트를 찾았는데 나도 아직 안 해봤겄어? 어? 나랑 같이 하려고 가지고 왔지 늑대랑. 맞아 어이, 뭔데? 바로 사이코패스 테스트. 오, 재밌겠는데? 오. 오빠, 왜 이렇게 시끄러? 뭐야, 다들 뭐해? 야, 너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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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됐어. 그래. 니야 동생 아니야? 에. 너도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볼래? 사이코패스? 그게 뭔데요? 에, 그것도 몰라.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행동 통제력이 낮아서 쉽게 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렇구나. 에, 어쨌든 내가 세 가지 문제를 낼 건데 다 맞추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알겠지? 에이. 자, 그러면 문제 낸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낸다. 첫 번째 문제. 당신은 살인마이다. 당신에게 총이 있고 그 안에 총 다섯 개의 총알이 들어있다. 하지만 당신은 여섯 명 이상을 죽이고 싶다.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정답을 적으시오. 뭐라 적지?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적어야겠다. 난 이렇게 적어야지. 아 나도 정답 적었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정답을 어떻게 썼는지 내가 물어볼게. 자 리아 너는 어떻게 적었어?
보통은 일렬로 세워놓고 쏘지 않나? 오, 참신한데? 자, 그러면은 늑대는 어떻게 썼냐?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고 협박해서 수를 늘릴 써. 오, 너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그럼 요루루 너는? 아, 없다? 에이씨, 뭐야, 재미없게. 아, 내 정답은 총을 쏘고 총알이 없으면 총으로 때린다야. 헐. 자, 일단 그러면 정답지를 한번 볼까? 자, 정답, 사이코패스의 대답. 임산부를 죽이면 내가 직접 두 발로 10명 이상 죽일 수 있다. 오, 잔인해. 떼떼가, 그러면 나도 문제 내볼래. 나도 준비해온 게 있거든. 아, 그래 그래, 비켜. 네, 바꿔 바꿔. 자, 자 보자. 이번에 내가 준비한 건 말이야, 산타클로스가 아이에게 자전거와 축구공을 주었다. 하지만 아이는 기뻐하지 않았다. 왜일까? 아이, 당연하지. 아이, 누가 요새 축구공과 자전거를 받고 싶어. 다른 것이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에, 그치 그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닌텐도 같은 거라든가. 태택이 너는? 나? 내가 봤을 땐 말이야, 그냥 산타클로스가 별로가 아닐까? 아, 못생겨가지고 산타클로스가? 그렇지. 아, 뭐 그래도 싫어할 수 있겠다. 요루루 넌?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에, 쟤는 아까부터 다 모른대. 그니까 사실 말이야, 정답은 다리가 없어서래. 왜냐면은 산타클로스가 아이에게 자전거와 축구공을 주었잖아? 근데 다리가 없으면은 자전거와 축구공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기뻐하지 않은 거래. 오, 잔인해. 산타. 무섭다 무서워. 아야, 이제 비켜. 그래, 네가 내, 네가 내. 내가 한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문제. 어느 날 당신이 키우던 귀여운 금붕어가 죽었습니다. 안타까워하던 당신의 엄마의 금붕어만한 초콜릿을 나에게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당신은 형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죽인 거 아니야? 형이 괴롭히기 싫어서? 때문에 죽이는 거지. 뭔가 나 같으면 형이 싫어서 그냥 죽였을 것 같은데. 다음. 글쎄, 난 이번에도 잘 모르겠네. 아, 뭐야 넌 도대체 왜 왔어 여기? 안전하길래. 일단 그러면 정답을 알려줄게. 형이 죽으면 엄마가 형만한 초콜릿을 사줄 거라 생각해서.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이고, 근데 은근 재밌다. 그러게. 야, 이번엔 내가 낼게. 너 들어가 봐. 그래. 자, 사실 사이코패스는 얼굴이 못생겼대.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사이코패스야. 나만 정상인이고. 우와, 아, 소름 돋아. 내 앞에 있는 사람 너무 못생겼어. 너구나. 아, 소름 돋아. 아이,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사이코패스 문제는 끝. 다 했네. 야, 얘들아, 됐다. 빨리 우리 집에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토악질이 나와 미치겠거든. 그래. 나도 무서워. 엄마 순자 보러 갈래. 안녕 얘들아. 아니, 잘 있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Oh, 애들하고 재밌게 놀았네. 저건 뭐야? 요루루 정답지잖아. 아까 요루루 내 옆에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쓰던데. 한번 볼까? 응? 뭐? 임산부를 죽여서 10명을 죽인다고? 뭐? 다리가 없어서 그랬다고? 뭐? 형을 죽이면 형만한 초콜릿을 사줄 거라 생각했다고? 내 동생이 사이코패스라니.
오빠, 푸딩 여기다 줄 거야. 먹지 마. 당연하지. 진짜 먹으면 죽어. 알겠어? 죽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절대 안 먹을게. 죽이지만 말아줘. 응? 오빠 왜 그래? 너무 무서워. 얼굴 봐. 오빠가 이상하네. 에이, 사실야 다 정답을 알고 있었다고. 이 팀에서 다 본 문제준이야. 오빠한테 겁주려고 다 정답만 쓴 건데 효과가 있네. 쫀득쫀득한 푸딩 맛있겠다.